안녕하세요, 여러분. 니말의 파키스탄 이야기 오신가요?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다시 파키스탄 가는 날입니다. 일단은 한국에서는 나와서 태국 공항에 있어요. 태국, 왜냐면 한국 공항에 좀 늦게 도착해가지고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느라 일을, 그래가 짐도 붙여야 되고 막 하느라, 그래서 동영상을 못 찍었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 태국에서 좀 2시간 정도 대기를 더 해야 돼요. 지금 2시간 정도 대기를 해야 되는데, 태국에서 여기 대기하면서 기다려보고 또 파키스탄 가고 가족들 만나고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계속 울고 있었고, 비행기에서. 이제 가는 거는 맞으니까, 파키스탄 가야 되니까, 다시 올수 있는 기회도 다시 올수 있으니까. 아, 나왜 이래? 또 울려 그래. 아니, 이번에도 좋은 기회가 있었다시피 다시 있을 확률이 많으니까, 또한번 가고 다시 가는 게 쉬워지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족들이 못 왔으니까 또 가족들도 오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아, 진짜 왜 이래. 아, 오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뭐, 저는 좋은 거죠. 저는 갔다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꿈이긴 하지만, 다시 가는 게 꿈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다시 갔으니까, 가족들은 못 가고, 나만 혼자 갔으니까, 가족들한테는 좀 미안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희철 오빠한테는 고맙고. 6시간 대기 후에 이제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럼 파키스탄 가서 만나요, 여러분. 안에 가면, 안에서 동영상 찍으면 카메라도 압수하고 막 그래가지고 안에서 나올 때는 못 찍었고요. 이렇게 파키스탄에 왔고 엄마한테 엄마가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딱 2주밖에 안 갔는데 난 행복해 죽겠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안 알려줬어요, 제가 온다는 거를. 그래서 엄마한테 서프라이즈 할 겁니다, 제가 왔다는 거를. 엄마는 제가 한 이틀 아니면 3일 있다가 오는 줄 알아요. 그럼 바로 출발! A few hours later. 보고 싶었는데 오긴 싫었어. 아이고, 왜 이렇게 짓고 있어라 자고 있었어? 아니, 내가 공항 가려고 그거 준비하고 있는데 뭐? 너 나한테 거짓말하고 일찍 왔어? 어. 너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자, 초콜릿 딴따라. 이게 메인 포인트야. 이런 달 어디 있겠어? 근데 세상에 이런 달은 절대 없어. 하늘에서 별 따기야, 엄마. 이거는 커피인데, 근데 이거가 메인 포인트가 아니라. 또 다시 버렸어. 메인 포인트 뭐야? 내가 엄마 많이 아프니까 호랑이 연고 사왔어. 호랑이 연고 와, 가져왔어. 이건. 이거 아픈데 바르고 이렇게 분들 감으면 나아진대. 아, 고마워요. 엄마 생각 많이 했어. 또 저번에 얘도 가잖아, 그때? 일하러 갔어. 일하러 갔으니까 얘도 아픈 거 사왔어. 엄마, 아니, 하늘에서 별 따기라니까? 이런 딸들 만나려면? 너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엄마가 있어야 돼. 자, 한국에서 와서 가족들이랑 만나고 또 물건들, 선물들 이제 뭐뭐 사왔는지 보여주고 그랬는데요. 일단은 저의 한국 이야기는 요렇게 끝이 났습니다. 파키스탄에 도착을 했고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고 당연히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기분 좋고 너무 좋은데 그리고 한국에서 이번에 갔다 온 것도 당연히 제가 13살 때 이제 한국에서 파키스탄에 왔었고 또 파키스탄에서 이제 13년 만에 다시 한국을 가게 된 거고 또 한국에 있을 때도 해철 오빠가 너무 좋은데 데리고 가주시고 또 제가 가고 싶어 했던 부산 제가 옛날에 살던 곳도 갔고 다 해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해철 오빠가 말했다시피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니까 여기서 제가 시작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진짜 지금 가족들한테는 와서 이제 당연히 가족들은 이제 한국 안 갔으니까 저만 이제 갔다 왔으니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기쁘다는 걸로 꽤 많이 속상하고 그런 마음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냥 행복하게 가족들 만나고 이렇게 이제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고 그럼 한국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고 파키스탄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Yeah. 한국에 와 있습니다. 드디어 저 너무 신나요. 어떻게 주어진 이 기회를 낭비하고 싶지 않게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뜨면 파키스탄일 것 같은